조갑제의 대표는 극우농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주 지극히 고전적인 형태의 완고한 반공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더니 2000년대 와가지고는 그 강경한 반공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과 내통했다라는 음모론을 설포하는 책을 발간했다. 이렇게 이게 음모론인가요? 김대중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쪽에서 하나도 반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모론은 내가 제시를 한 게 음모론 아니에요.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거는 그 소개된 거는 저 대북 송금 사건인데 예. 대북 송금 사건도 우리나라에 특정한 겁니다. 예. 대북 송금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기사가 발달이 됐습니다. 2002년에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뭐 김대중.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허영심을 가지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핵개발하는 김정일에게 주고, 그것도 평양 회담을 매수해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북쪽에서 들이민 통일방안을 유비로 쓰는 애들 다 받았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말도 아닌 통일 원칙을 그렇게 박아서 그 뒤에 대한민국의 족쇄를 채운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 출발점이 나는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한 거라고 봐요. 노벨 평화상. 그래서 정말 내가 속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세속적이라고. 그리고 그 받은 상금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저분 돈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그 저분이 명예박사 한 게 많을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명예박사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로입니다. 그, 지금 조갑제.com 운영하시면서, 앞에도 보면 이제, 그 기자 조갑제라는 메뉴가 제일 앞에 뜨잖아요. 어떠세요? 그 경영 운영해 보시는데 경영적으로는 지금 뭐 적자 본 적은 없어요. 예. 거기 돈 번 적도 없고. 예. 그게 제가 잡지 편집장을 해보니까 경영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편집장 하면서 제일 조마조마한 게 12월로 나왔을 때 이게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얼마 팔렸느냐, 신동아에 비교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승적표거든요. 그게 편집장 승적표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냥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신문도 많이 팔려야 되고 잡지도 많이 팔려야 돼요. 많이 팔리게 하는 기사는 뭐냐,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자그마한 뭐 인터넷 뭐 또 출판사를 하지만 적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를 안 봐야 되고 뭘 하든지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다른데 뒤숭숭해가지고 글도 못 쓰고 제대로 되질 않네요. 그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저 종교제 주크리 펜앤드 마이크 네. 만드시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언론인 정규제와 경영자로서의 역할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니까 그 펜앤마이크의 많은 독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역할이겠다. 이제 그 본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그 코드 오브 컨덕트 그 자세를 지키지 않는 언론들은 거침이 없잖아요. 그냥 뭐 지금 뭐 저
그 음모론 팔아먹어가지고 큰 돈 벌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가지고 막 이렇게 떼돈 번다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주민들끼리 그렇게 된 게 저 부정선 그 음모론하고 그거 싸운 거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거죠. 비판한 거가 주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 또 하려면 저 5.18 광수 그걸 비판하고 북한군이 5.18 뭐 했다. 그래서 그게 기자로서의 신용을 가지고 예. 사실에 따라서 한 정도를 간 겁니다. 예. 정도를 봤는데 그걸 거기, 안 알아주는 그 거기에 독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위한 승부지. 그건 역사에 남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쓸 때 그 기록은 남을 거 아닙니까?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 돈을 감수를 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거죠. 저는 저기 기자 출신 이런 분들이 와서 인터넷 매체를 만드는 게 요새 이제 유행이다시피 하신데 그 2005년이면 거의 최초 아니셨나요? 이대로 이제 조갑제닷컴은 제가 1999년에 만들었습니다. 거의 처음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다만 그 시대 흐름에 맞추는 거는 해요. 그래서 99년에 제가 쓴 글이 많으니까 그걸 다 저 입력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도 뭐 그게 제가 전념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제가 요새는 또 유튜브를 한다고 이런 쪽으로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글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정리할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이제 과거 세대에 비하면 과거는 세대는 은퇴하면 그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고 뭐 사회에 기여하는 창구가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디지털 혁명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쓰고 싶은 걸 쓰고 의견을 낼 수 있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특히 유튜브 이거는 뭐 저는 유튜브 편집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 뭐 저는 뭐 기차 저 운전하고 난 운전 안 하지만 운전대 옆에서도 찍고 이거 가지고 분사 끝나면은 바로 해가지고 바로 올려버리니까 속보를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속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 53년째인데 아직도 저는 특종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특종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특종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은 사실 기자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신기록에 대한 목표를 버리면은 운동선수 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종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사건보다 먼저 보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사실을 먼저 보도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캐내서 보도한다 또는 사안은 같은데 보는 관점으로 완전히 달리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다 이게 이제 저희 특종인데 특종 경쟁이 언론을 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경쟁이 살아있으면 그 언론은 건강성을 미리 간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이 뭐 욕 많이, 나도 뭐 언론 욕하는 데는 아주 정성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고문을 없애는데 언론이 결정적 공을 세웠습니다. 한 30년 전, 70년대만 해도요.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소매치기나 이런 놈들. 그냥 폭력으로. 그는 뭐, 기자를 보는 데서 물주전자로 물고문을 하지. 그걸 다 기자들이 양해를 했다고. 그게 30몇 년 만에 한국에서 고문을 없앴다.
아마 이런 나라도 드물 걸요. 고문이 없어지는 나라.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고문 없어지는 수사풍조를 만들었으니까. 이, 저, 특종 잘 내는 비법을 신동아에 소개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동아 기자가 인터뷰를.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말씀하신 거 보면, 무지 재밌습니다. 특정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라. 야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권투가 되든, 그 다음에 논문 색인집을 정기적으로 살펴봐라. 네. 어떤 연구위원들이 어떤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그런 데서 찾고 간보를 정기적으로 읽어보고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루틴한 취재를 반복하고 취재 현장에 반드시 가라. 술 먹고 취재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요. 다작 속에 특종이 있다. 이런 걸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주제를 물고 늘어져라. 이런, 그, 사실은 이념에 우선한다는 소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해가지고 한 12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좋은 논문이라는 게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몇 개 나오는 거지. 쓰는 것마다 좋은 논문을 쓰는 게 어딨냐.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흐름이 잡히는 거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렇게 사상적 흐름, 이제 제가 보면 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더 익어간다고 그럴까요? 완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제 뭐 어떤 때는 80년대는 이랬고, 2000년대 가면 뭐 음모론에 빠졌고, 그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공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반공자유주의자라 해야 된다고 반공을 붙입니다. 예. 반공주의자도 안 되고, 반공자유주의자도 안 되고, 반공자유주의자라야 한국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한국 현실을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통과해서 산다면 자유주의자로서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니까, 반공자유주의자고. 저는 뭐, 굳이 conservative liberalist? 그쪽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갑제닷컴을 하면서 수구적인 좌익인사나 좌파정부를 비판함에도 그는 물론이고, 설익은 우파정부나 얼치기 보신기회주의적인 우익들에 대한 비판도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다른 인사들도 싣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위 그 설익은 우파정부, 얼치기 보신기회주의적인 우익,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익인지도 우파인지도 잘 분분명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보수가 침몰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특히 보수 지식인들이 과연 있느냐? 세력으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진 게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때도 그랬는데, 이 팬클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지식인, 보수 지식인조차도 박근혜 팬클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 좋은 예가 2015년 중국 공산당, 공산군,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잖아요. 예. 아니, 소설이었는데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 2014년 5월에 해경을 해제하더라고. 이거 말도 아니거든요. 해경이 제2의 해군인데, 해경이 뭐 잘못한 것, 별로 없는데 언론에 자꾸 잘못했다니까 해경이 해체하는 걸 보고 세월호 때 그걸 보고 제가 딱 썼어요.
이 해경해제가 박근혜 정권이 몰락으로 간다고. 국가기관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에 굴복하는 순간 그냥 귀가 꺾여가지고 안 된다. 박근혜 스스로 지금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해경해제한 그게 뭐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부도 그러냐? 그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그 박근혜 때의 해경 해체 선언이 결국 몰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 뒤에 막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계속 사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역시 한국의 보수가 팬클럽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비판했어야 되거든. 첫째, 청와대를 그렇게 무리하게 옮기는 것은 이거는 보수적 가치에 위반된 거거든요. 특히 청와대에서 보수 대통령이 60년을 거의 근무하면서 고민하고 했던 그걸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러버리더라고.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국방부를 찍어가지고 국방부로 간다. 그러면은 조선일보 포함해서 이 보수 지식인들이 이거는 안 된다,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한 결과가 나를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의 곤란은 여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때 반대 의견 냈던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까지 쓰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돈을 들여서 문화일보 광고도 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그 무슨 뭐 대장 출신 몇 사람들이 또 뭐 서명을 해가지고 그게 옮겨도 안 보상해 아무런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팬클럽이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낼 때도 비판을 했어야지.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의 무리수 뭐 옆반장 돌리고 그것도 변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보수 세력이 비판 안 함으로써 오늘날의 보수의 몰락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